우당당당 윤녹두 치과 간설. 이제 치과 가면은 저 대학병원 있는 데 갔는데 거기는 애들이 막 울어. 일단 에이 뭐 이런 거 가지고 우냐. 나도 울어. 그리고 싫어. 그 소리들이 싫어. 그 모터 돌아가는 소리 그거 너무 뭐 소름돋아. 거기 가면은 눕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 눕는 자리 발에 무슨 인형 모양의 그런 플라스틱으로 만든 뭔가 있어. 그게 이렇게 날 지켜보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있단 말이야. 난 그게 너무 공포스러웠어. 분명히 애들을 안심시키려고 만들어 놓은 장치를 나는 되게 공포스러웠어요. 저거 보고 아마 공포스러웠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야. 소아과 같은 데 가면은 애들이 눕잖아요. 그러면 위에 TV가 달려있다? 그래서 디즈니 같은 거 틀어주고 그랬어. 헤드셋 같은 거 맞아 씌워줘가지고 소리 나오게, TV 소리 들을 수 있게. 그렇게 보고 있다가 선생님이 와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보면은 그때부터 살짝 겁나. 하얀 가운에 흰장갑 같은 거 끼고. 마스크가 녹색이었어. 너무 무서운 거야. 너무 내가 봤을 때는 의사들이 입는 옷을 바꿔야 돼. 꽃무늬 가운에다가 꽃무늬 라텍스 장갑 이런 거. 뭔가 수술실 같잖아. 야 어디 해볼까? 안 해. 입 닫고 있어. 어머니가 이렇게 다 쳐다봐. 그러면 해야 돼. 진료를 받는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누웠다 생각하세요.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다보면은 의사쌤이 나를 이렇게 아래로 보고 있고 왼쪽 밑에서는 엄마가 이렇게 보고 있잖아. 개쫄린단 말이야. 그때는 충치가 있어서 간 거예요. 앞니에 충치가 있어가지고 치료를 해볼까 이러면서 무슨 우산을 씌운대.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애들한테. 원래 우산이 아니라 그 고무대기에다가 이빨만 툭 튀어나오게 해가지고 그렇게 충치 치료하는 거거든요. 야 우산 쓰자. 근데 우산은 뭐 이딴 우산 그래가지고 TV도 안 보이고 막 귀에서는 하쿠나 마타타 이러고 있고 헤드셋 좀 치우라고 막 헤드셋 갖다 던지고 막 그 틈새 사이로 엄마 눈이 보이는 거야. 갑자기 조용해졌죠. 가만히 있어야겠다. 하쿠나 마타타. 마음의 이렇게 안정을 찾으면서 분명히 돈가스를 먹으러 가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우산을 쓰고 있네 갑자기. 와서 충치 치료 막 하는데 사실 하나도 안 아파요. 괜히 그 분위기 자체가 너무 공포스러운 거야 애들한테는. 소리도 그렇고 다른 애들도 연달아서 연쇄 반응한단 말이야. 내가 막 랄 하면은 옆에 있는 애들도 같이 막 울고 불고 막 다 끝나고 입 안에 헹구고 그 간호사가 잘했다고 막 사탕 같은 거 준단 말이야. 난 애니까 굳이 이 의사가 나한테 설명을 안 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거 사탕 그 충치 치료하고는 사탕 바로 먹어도 되나? 근데 그걸 줬었어요. 근데 그거 먹고 나는 욕심쟁이인 거지. 또 진료 다 보고 앞에 데스크 가서 이제 계산하고 있을 때 사탕이 또 놓여 있어요 그 앞에. 한 뭉텅이 딱 손에 딱 쥐고 간호사 누나한테 이거 가져가도 돼요? 이러면은 간호사 누나가 가져가 이러면은 엄마가 이렇게 쳐다봐요. 하나만 가져갈게요 이러면서 하나만 땡겨. 엄마가 너무 무서워. 그리고 항상 저는 치과를 가면은 자판기가 있는데 그 자판기에서 컴피던스를 항상 사 먹었어요. 그 컴피던스가 치료하고 나서 나오는 맛이 뭔가 맛있었어. 저한테는 컴피던스 하면은 치과에서 먹는 음료 막 이런 식으로 인식이 남아있어요. 어쨌든 사실 충치 치료 별거 없는데 괜히 그 공포스러운 분위기 때문에 너무 무서웠던 그 추억. 결론적으로 항상 엄마가 가장 무섭다. 저는 일단은 살면서 이게 교정을 했어요. 저도 저는 완전 어릴 때 교정을 했어요. 초등학생 어릴 때부터. 제가 이빨이 되게 큰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그냥 어릴 때부터 교정을 시켰어요. 그거 되게 좋은 거예요. 사실 저도 교정을 해봐서 아는데 어릴 때부터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빨이 나기 시작할 때, 영구치가 이제 날 때, 그때 하는 게 제일 최고긴 해. 안 해본 사람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빨에 뭐 붙여요. 무슨 철 같은 거. 인체에 무해한 본드 같은 걸로 이렇게 이빨에 대고 붙여요. 브라켓이라고 해요 그거를. 그 브라켓을 갖다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철사로 있잖아요. 근데 철사는 처음에 아니에요. 왜냐면은 처음 내 입에 브라켓이 들어오는 거라서 적응을 시켜줘야 돼. 엄청 찢어지고 트고 이런단 말이야. 야, 진짜 아파요. 내가 막 그때 막 울면서 나 교정 안 해 응해 이러면서 막 교정 안 한다고 막 엄청 그랬는데 나중을 위해서 참고 했지 뭐. 그러고 좀 한 몇 주 지나면은 오라 그래요 다시. 가면은 이제 철사를 입거든요. 야 이거 브라켓 다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철사 딱 다는 순간 물렁이는 깍두기 하나도 못 씹어. 아 진짜로. 아 교정해야 돼요? 아 잘 들으세요. 나이가 어떻게 돼요? 이제 22이에요? 야 좀 늦긴 해도 지금이라도 해야 돼. 30대를 위해 지금 한다고 생각하셈. 나는 20대를 위해 10대에 한 거야. 아이 뭐 어쨌든 네 들어보십시오. 일단 철사를 하나 딱 하는 순간 진짜 입을 저작 운동이라고 하지 씹는 행위 그 씹는 행위를 못해.
너무 아파. 앙 하는 순간 이빨 막 다 깨질 것 같고 막 엄청 아파요. 밥을 못 먹으니까 막 울었어. 근데 이게 또 사람이 또 고통에 또 적응이 된다니까 이게. 그러고 나서 좀 괜찮아지거든요. 근데 또 다음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더 센 철사로 바꿔줘요. 그때 진짜 의사 뺨대기한테 때리고 싶은데 때릴 수는 없고 어쩔 수 없지 당했지. 근데 이제 일상생활의 교정이 얼마나 불편하냐면요, 밥을 먹고 나서 진짜 이빨에 낄 수 있는 건 다 껴. 그래서 밥을 먹고 입을 안 헹구면은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물 입으로 헹군 다음에 막 이렇게 뱉어내면은 막 나와. 뭐 카레 같은 거 먹으면 착색되기도 하고 누래져. 전 한번 그런 적도 있어요. 뭐지 뭐 딱딱한 걸 먹었어. 이렇게 씹다가 브라켓이 떨어져 나간 거야 이빨에서. 그러면은 브라켓이 빙글빙글 돌거든 철사 따라서. 그러니까 빙글빙글 돌아. 아픈 게 아니야 이거는. 불편한 거야. 개빡쳐. 근데 밤이야. 치과를 가지도 못해. 내일 가야 돼. 철사도 해주시는 의사분이 끝에 있는 철사를 이렇게 딱딱 잘라낸 다음에 맞추는 거거든요. 그걸 못하는 쌤들이 가끔씩 있어. 다시 치과를 가서 또 잘라달라고 하면 철사를 또 잘라내요. 그걸 몇 년 동안 하잖아요. 한두 달로 안 돼요 얘는. 몇 년이에요 진짜 최소. 자 그러고 나서 향후 몇 년이 지나면은 이제 좀 괜찮아졌대. 와 나 진짜 나 브라켓 다 제거할 때 인생에서 제 가장 시원한 순간이었어. 근데 그것도 잠시. 유지장치 그 잇몸 모양 따가지고 철사로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입에다 이렇게 끼우고 자는 거 있지. 근데 상당히 그게 좀 역겹긴 하거든요. 그거 잃어버리면은 진짜 다시 하러 가고 진짜 틀리가 하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야. 짜증나. 그걸 한 또 몇 개월 해요. 그럼 그거 이제 예쁘게 잘 하잖아요. 이제 색다른 걸 준다? 새로운 아이템이야 하면서 이빨 모양 보형 그 자체로 딴 투명색 마우스피스. 그래 그 권투 선수들이 하듯이 마우스피스 투명한 거 줘요. 어때 예쁘지? 이러면서. 그럼 예쁘다고 하면 확 때려버리고 싶은데 이거는 이제 좀 더 좋은 게 잘 때 끼는 거야. 그러니까 자리를 잡아주는 거예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교정을 원래는 3년이면 끝나는 건데요. 제가 늑장 부려가지고 6년 했어요. 그 틀니 제대로 안 깨워가지고 다시 돌아가더라고. 제대로 안 하면은 저처럼 오래 한다라는 거를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에 거짓말 하지 말고 할 때 제대로 하라 이거야. 다 이뻐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니까 아파도 참아야지. 점심시간마다 이 닦는다고 애들이 엄청 놀렸다고요? 뭐 그딴 애들이 다 있어. 저는 조금 과격하게 나왔었어가지고 항상 니도 해볼래? 확 그냥 이씨 철사로 찔러볼라. 그러니까 어릴 때 하라는 게 어릴 때 그냥 생각도 없고 기억도 없으니까 그냥 빨리 그때 해버리라는 거예요. 그 친구랑 이제 컵라면 먹으면서 PC방에서 게임하다가 이제 갑자기 엄마한테 딱 전화가 와. 그때 쪽지 같은 게 딱 있는 거야. 연락해주세요 막 이런 고백하는 막 그런 건가? 쪽지 딱 봤는데 제가 학원에서 왕따를 당했었던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인데 그렇게 하고 내가 한 명 한 명 계속 추궁하는 거야. 그리고 내 편으로 만들어 뭐